아, 수박 사왔잖아요. 아, 아. 아, 귀여워. 아니, 뭐 필터 한 거야? 필터 했지? 아니, 아니,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 아니, 왜 수박 플러팅 해요? 약간 청춘 만화 같아. 수박을. 와. 어, 윙크도. 어, 윙크 좋다. 다리 고쳐. 너무 많으니까 혼자 먹게. 소문 좀 해야겠다. 남자들 소문할 생각 못 하는데. 그냥 보통 저기서 어. 퍼먹죠. 맞아, 맞아. 커서. 아, 저렇게? 야. 소분을 잘해야 돼요, 수박을. 오. 맞아요. 이러면 소분하기 편하기 때문에 저런 방식을 짜는 거죠. 먹기도 편하고. 야물딱지게 잘했다. 아우, 진짜. 아유. 저게 제일 맛있잖아요. 드라마 같다. 아니, 얼굴에 뭐 했어? 뭐 미스트 뿌렸어? 미스트요? 왜 계속 촉촉해? 껍질이 왜 잘리지? 어? 왜? 알 잘라서 버리려고? 어, 꼼꼼해. 분리수거나 일반 쓰레기 버리는 법이 살짝 개정이 됐다고 알게 되었는데. 어머머머머. 대단해. 세상에, 세상에. 통째로 버릴 때는 일반 쓰레기, 잘게 잘라서는 음식물 쓰레기. 아~ 저렇게 하면 일반 쓰레기 말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아~ 잘게 잘라서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면 봉투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잘 딱지로 접었는데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버릴 만 알아야죠. 진짜 살림꾼이다.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쁘다. 아니 저렇게 쓰레기 분리하는 거 너무 힘든데. 대단하다. 어머. 착해요. 네, 너무 착해요. 잘라볼까? 대단하네. 여기서도 또 성격이 보이네. 깔끔하고 꼼꼼하고 착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다 보니까 어머님이 그러셨구나. 집에. 이 남은 걸로 반통으로 이제 뭐 하시려고 하지? 화채를 만들어 봐야겠다. 화채 들어갑니다, 여러분. 화채. 화채 너무 맛있죠? 와, 예쁘다. 오, 근데 너무 상큼하고 달달하고 맛있겠다. 오, 국자. 아, 미니 국자로. 아, 그 아이스크림 그걸로도 막 하잖아요. 아이스크림 아, 맞아, 그걸로도. 아, 그래서 아까 동그랬구나. 어, 되게 아이디어 좋다, 이거 국자로. 팔부터 카메라가 타고 들어가네. 저것도 근데 힘이 있어야 돼요, 저거. 아, 국물이 너무 많네. 어, 과즙, 과즙. 셰프 같아, 어머. 광고야, 광고. 셰프 노렸어. 지금 안 흘렀던 것 같은데. 아, 여기 묻어가지고. 아, 묻어가지고. 아래. 그러면. 뭐야? 황도. 어? 나 정말 좋아하는데, 황도. 오, 야, 수박에다 황도 맛있겠는데? 야, 좋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수박을 넣고, 황도. 통을 또 그릇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주얼에 신경 많이 쓰신다. 아. 황도 국물. 단맛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맥주. 맥주? 맥주.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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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를 넣는다고? 여기 MG 화채예요? 네네네. 과일향 나는 에일 맥주로. 아, 과일향 에일 맥주. 아, 청량해. 그러면은 플러팅을 이걸로 하는 거네. 아, 플러팅. 우리 집에 와서 화채 먹을래? 이런 거지. 저거 먹으면 어, 취하지 않아요? 잠깐 한숨 자고 가야죠. 뭘 자고 가?
이게 맥주 향이 거의 안 나. 아. 아, 또 시원하게 얼음이 빠질 수가 없지. 와. 상큼하고 시원하고. 눈 뿌려줘야겠다. 소금을. 소금을 왜 뿌려요? 달아줘라, 달아줘라. 소금이 단맛이 더 올라와. 맞아요. 살짝 더 올라와요. 아, 맛있겠다. 아, 구슬윤수의 맥주 수박 화채 완성입니다. 아우, 먹방도 잘하네요. 그냥 먹었는데 잘하네요라고. 먹방도 잘해.